제가 표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조회, 생성, 수정, 삭제 이렇게 나눴고요. 자, 데이터베이스의 조회는 show 데이터베이스, 생성은 create 데이터베이스, 수정은 없어요.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없어요. 삭제는 drop 데이터베이스. 자, 그 다음에 우리는 방금 DB의 조회, 생성, 수정, 삭제를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테이블의 조회는 show tables. 그 다음에 테이블이 너무 많이 나온다, 그 중에서 검색어로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이건 뭐냐면은 AR로 시작하는 테이블을 검색한다 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여러 테이블 목록 말고 하나를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면은 DSC라고 하시면 돼요. 자, 이게 조회예요. 테이블 조회. 그 다음 테이블 생성은 여러분도 아시는 create 테이블. 수정은 뭐예요? alter 테이블. alter 테이블 안에는 여러분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데, 칼럼을 추가할 수 있고요, 칼럼을 수정할 수 있고요, 칼럼을 삭제할 수 있고, 뭐 단순히 칼럼 이름 바꿀 수 있고, 뭐 그렇습니다. 네. alter 테이블. 그 다음에 drop 테이블은 뭐예요? 이건 테이블 날리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. 데이터에서 조회는 뭐다? select. 생성은 뭐예요? insert. 수정은 뭐다? 업데이트. 삭제는 딜리트. 네. 여기 이제 참고로 트렁케이트라는 게 있는데, 있어요. 자, delete from article.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조건절을 안 쓴 대가로 모든 데이터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. 자,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. 트렁케이트도 삭제고 얘도 삭제인데, 이거는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게시물 번호가 뭐다? 여전히 4번, 5번 혹은 1번이 아니에요. 싹 다 지워도, 여기 싹 다 지워도 여러분이 다음에 인서트를 한다? 그러면 게시물 번호가 뭐예요? 가장 마지막에 만약에 9번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10번으로 들어갑니다. 근데 트렁케이트를 한다? 그 기록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. 트렁케이트 하면은 아예 그 다음에 인서트를 했을 때 1번으로 들어갑니다. 네. 깔끔하게 싹 다 지우고 싶다 그럼 트렁케이트 여기 적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덱스나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. 지금은